안녕하세요. 저는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과의 입학선정 우수상학 합격한 19학번 이은주라고 합니다. 저는 고3 때 국탐 기준 67%에서 수능 이제 재수 때 베리타스를 다니고 나서 국탐 기준 93%까지 맞게 되었습니다. 학원의 인터넷에서 제일 빡센 데 찾다가 베리타스를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좀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저를 잡아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좀 엄격하고 제가 또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베리타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제일 힘들었던 건 갑자기 아침에 공부하려니까 잠이 너무 와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말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. 대화 금지 규정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친구들이랑 친구가 일단 안 생기게 되니까 그런 신경 쓸 부분도 없어지고 오로지 공부에만 오늘 하루 할 거에만 집중하게 돼서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반편성고사가 진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 거기서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실 수능 때도 반편성고사 보는 느낌이 나서 실질적으로 반편성고사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제가 공부하는 거에 너무 안 나와서 너무 미묘하게 올라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끝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수능은 아직 보지 않은 거니까 그냥 끝까지 수능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걸 찾았던 것 같아요. 보완할 점을 찾고 다시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는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수업도 정말 한 말씀 다 놓치지 않고 필기하려고 했고 또 내공이랑 주간과제랑 반편성고사도 오답 풀이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면 성적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침에는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자였고 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내가 5시간 우리말에서 제일 많이 하겠다가 제 다짐이었고 저녁 갈 때는 오히려 아 오늘 하루 되게 수고했다 이렇게 만족하기보다는 오늘 좀 아 이 시간을 좀 더 쏘게 썼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보완할 점을 하루하루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. 너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다 됐으니까 진짜 그냥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정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믿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거예요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